나가서 놀고 싶은데 지금 며칠째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네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계속 왜냐면 장마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촌, 나가 놀고 싶어요. 안 돼.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 지금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 그냥 부침개나 만들어 먹을까? 방금 먹었잖아. 어제도 먹었고요. 그저께도 먹었어요. 나가 놀래요. 안 돼. 나 부침개 만들어가지고 올게. 뚜왕, 우리 밖에 나가 놀고 싶어. 뚜왕. 어디 가서 놀아볼까? 누가 있나? 비 때문에 잘 안 보여. 뭐야? 뭔데? 나는 장마철 후준, 위험에 빠진 친구들. 내가 구한다. 출동! 위험해!
고맙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렇게 하고 밖에 나오면 안 되지. 왜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비 때문에 자동차들이 앞을 잘 못 봐.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옷과 투명 우산을 써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만. 비오는 날 어둠색의 옷과 우산. 안돼 안돼. 비오는 날 밝은색의 옷과 투명 우산. 좋아 좋아. 비가 많이 오는 날 밖에 나올 때는 투명 우산과 밝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 좋아. 짜잔. 우산. 우리 장학까지 준비 완료. 우와, 저기 봐. 물이 엄청 많아. 장에도 신었으니까 첨벅첨벅 물놀이 해볼까? 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또 있군. 장마철 구조대 출동! 위험해! 제가 위험했어요? 그럼요. 어린이, 어린이. 물이 많이 고인 것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답니다. 장마철이니까요. 장마철에 물이 고여있는 곳은 위험하다. 그렇지. 호! 누가 또 위험에 빠졌군. 장마철 구조대 출동! 호! 장마철 구조대 파이팅! 아, 비오는 날은 너무 심심하네. 조심해! 고맙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장마철엔 흙이 쌓여 있는 곳이나 숲으로 가면 흙이 쏟아지거나 밀려 내려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아까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장마철엔 거리가 밤만지면 안돼 안돼. 장마철엔 우리 모두 언제나 조심조심. 알았죠? 네. 오! 아,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부침개 삼촌. 밖에 나가는 거 안 된다니까. 이래도 물이 많이 고인 곳엔 안 갈 거고 흙이 쌓여있는 곳이나 숲으로도 안 갈 거예요. 너희들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어? 우리가 좀 똑똑하지. 좋아. 장마철 외출 준비 잘했으니까 어디 한번 나가볼까? 네! 출발!
조심조심 됐지? 또왕. 비가 오랫동안 많이 오는 장마철엔 조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 우리 조심조심 안전하게 놀자. 어, 그리고 딩동댕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또왕의 칭찬 배지 받아. 안녕. 안녕. 얘들아, 빨리 나와. 어? 어? 홍기도 조심해야겠다. 또왕, 나는 찬이야. 김치 같은 매운 음식 먹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데 엄마가 해주신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뚝딱 스스로 먹었어. 조금 맵긴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칭찬해줘. 멋진 어린이 됐지, 두왕.